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유학생과 교환 학생에 대한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. 강원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배부한 뒤 중국인 유학생 380여 명에 대해서는 출입국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또 외국인 유학생 문화 탐험과 한국어 연수 과정 등은 휴강이나 취소하고 중국 유학 중인 학생은 조기 귀국을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던 교환학생은 취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.